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다가 무슨 말이냐면, 2차식 fx는 0이 있는데, 얘를 근의 공식을 쓰든 뭘 쓰든 근을 알게 되었다면, 알파랑 베타를 어렵사리 근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, 얘가, fx는 최고차는 모르겠고, x-α랑 x-β의 형태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. 근이 알파 베타니까. 그러면 근을 구해보자. 이거 인수분해가 눈에 잘안 보인다. 그래서 근을 구해보자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에서 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.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a b 다시 1 얼마의 루트 b다시 하면 1인데 얘를 빼면 마이너스 2시 하면 5, 마이너스 6 해서 1의 뿔마의 루트의 5의 i 이런 형태가 되죠. 그러면 근이 뭐가 되느냐니까 한개 근은 1 더하기 루트의 5i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i니까 근을 알게 되었고 최고장 개수가 1인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x 빼기 여기 알파 적으면 돼요. 1 더하기 루트 5의 i. x 빼기, 1 빼기 루트 5의 i. 얘가 답입니다. 괄호 풀어서 정리된 거는, 1번이겠네.